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권희 대표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제우스, 이스페타시스, RS 오토메이션,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DNC 미디어, YG1, 풍산, S&T 다이내믹스, 한화 시스템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전략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또 관심이 있으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최근에 오로스, 네.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남들이 네. 주목하지 않을 때 제가 계속 말을 했는데 문제는 네. 예, 계속 잘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한 80억 정도 규모의 삼성전자로부터 수주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서 이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수율 개선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이게 국산화를 시킨 유일한 기업이고 2011년도에 네. 이게 반도체를 만들려면 휨 현상이라든지 이게 뭔가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라는 게 평탄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한지 안 평평한지 이거를 이제 계측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공정 단위마다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향후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 때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준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월부터 이제 5세대 HBM을 생산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독 기사로 어디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아직 퀄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삼성전자가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작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를 일부 도입을 했는데 추가 도입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앞으로 삼성전자 HBM 뭐 추격 속도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삼성전자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뭐죠? 네, DNC 미디어고요. DNC 미디어. 대표님께서 아까 그 웹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네네. 역시나 웹툰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웹소설 및 그 웹툰 전문 콘텐츠 공급 업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평균 그 평점이 4.9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점 만점인데 그리고 지금 리뷰만 해도 한 640개 이상 게재됐다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은 뭐 2기 제작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미국 그 상장 기대감이 좀 여기까지 유효한데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사가 웹툰 콘텐츠 공급에 대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넷마블이 있는데 이 넷마블이 개발 중인 동명의 게임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게임으로 했어도 올해 상반기 좀 출시 기대감이 좀 앞두고 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IP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의 경우에는 지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관의 순매수의 유입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1차 구간으로 한 3만 2천원까지 보시고 네. 그다음에 3만 5천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DNC 미디어 역시 웹툰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일단 제우스를 갖고 나왔고요. 제우스. 오랜만에 네. 보셨을 텐데 이제 무증으로 한동안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무증 물량이 풀리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한미 반도체는 고가를 찍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흐름이 좋은데 특히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도 HBM 관련된 후공정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정 장비를 주로 만든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로봇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자동화 관련돼서도 역시 이제 제우스가 앞에 웨이퍼 이송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 후공정 매출이 본격화될 거다. 이제 그동안 이제 보통 전공정 단에서 주로 많이 쓰이던 장비였는데 이게 후공정까지 확대되면서 제우스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지금 올해부터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이게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물량이 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고 호가가 좀 뭐 가볍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한때 1월 22일 날 23,700원까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네. 내려왔는데 이런 물량들이 이제 일단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보면 외국인 기관인들이 일부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갈 기업은 결국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까지 자세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은 뭐죠? 네, YG1이고요. YG1. 이 YG1은 정밀 절삭 공구 제조업체인데 뭐 기계 쪽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밀링이나 뭐 CNC 선반 쪽에 사용되는 절삭 공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엔드밀과 드릴, 뭐 탭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엔드밀의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정체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회사의 자회사인 IMC 그룹이 있는데 그 IMC 그룹이 이스카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바로 그 YG1입니다. 이 기업이 예전에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 관련된 종목으로서 예전에 좀 유행을 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한 19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IMC 그 베네룩스 VB에서 이제 이게 지금 되는 건데 신주 발행가액이 6,500원이고 신규 상장 예정일이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살펴볼 게 뭐냐면은 PBR이 0.67 정도 되고 0.67 정도 되는데 BPS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이 구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주가를 한 8,000원까지는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지만은 지금은 뭐 저밸류 그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YG1까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예, 일단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리겠는데. 이스페타시스. HBM 수혜주로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급등을 했고요. 거의 만 원대 뭐 8천 원대에서 43,0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 7월을 고점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한 7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지금 잘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 오랜 기간 조정 이후에 급등을 했죠. 이런 모습이 이스페타시스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3만 2, 3천 원까지도 한번 갔었는데 빠진 이유는 4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연간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빠졌는데 지금 당장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거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거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관련돼서 여전히 본업인 통신칩 관련된 통신 장비 관련된 그러니까 그 PCB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결국엔 통신 장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AI 가속기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이 다 지금 이스페타시스와 걸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공장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고 나면 물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해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내일 아마 뭐 차익 매물 나오면 네. 이스페타시스도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에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까지 전략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이 풍산의 경우에는 그 비철금속 활용 방산 사업으로 좀 영위하고 있는데 소구경에서 대구경 각종 군용 탄약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 풍산의 경우에는 그 방산주로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그 59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산 매출액에 대해서도 3,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의 그 안정적인 성장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재차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는 2월 들어서 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은 좀 분위기를 좀 봤다가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 주가 아래 그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얼마나 받아줄지는 좀 시간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PBR이 한 0.5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방산의 이슈에 따른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경협의 지금 뭐 그 수장이 결국은 이제 풍산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수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풍산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RS 오토메이션 가져오셨죠. 네. 유튜브에서 지니지니님이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RS 오토메이션 거래가 터질 때는 엄청나게 터지고 네. 또 안 될 때는 거래가 무지하게 안 되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차트 보시면 너무 그런 게 극명한데 이슈가 있으면 뭐 많이 거래가 되고 이슈가 없으면 좀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크지만 저점은 계속 위로 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적어도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를 이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슈가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시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무인화 아까 제우스 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인화 공정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없는 공장을 계속 만들겠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또 한번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터져서 급등이 나오면 사실은 2만 원 넘어가면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또 다음에 기회를 줄 때 사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셨죠? 아직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1분이나 남았습니다. 시계가 저희 작동이 늦게 됐어요.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자라고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니지니님.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또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방산주인 S&T 다이내믹스인데요. 네. 이 기업은 그 유통지수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운수장비 사업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방위 산업을 하고 있고요. 기계 사업은 또 공작기계 분야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거래처가 방위사업청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케이지 모빌리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른 이슈에 따라 이 동사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15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 한 6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증가를 했던 것은 결국은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확대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방 신속 죄송합니다. 신속 획득 기술 연구원과 21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따라 앞으로 좀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던 수은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총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30조 원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수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계속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발의가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은법과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방산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 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이따가 뭐 이야기는 해주시겠지만 아라님께서 유튜브에서 질문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도 알고 싶어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포함해서 네. 알려주세요. 일단 매수가는 사고 싶을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예, 지금 조정이 나올 거냐 이런 기다림도 좋지만 네.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지수상으로 보나. 근데 이제 기술 이럴 때 애매할 때는 기업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기업 내용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아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18,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요. 조금 일부 사놓으셨다가 2만 원 돌파하면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강할 때 시세가리를 분출할 때 19,500원 선 정도 돌파하면 걸리는 선이죠. 계속 지금. 네.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물량을 추가하셔도 괜찮겠다. 오히려 이제 위로 조금 더 사는 모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핵심은 TMA입니다. TMA가 뭐냐면 트리메틸 알미늄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유용한 물질인데 전 세계에서 4개의 나라 국밖에 4개국밖에 못 만드는데 그중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판에 전선을 넣을 때 사실은 거기다 구리선을 넣을 수는 없죠. 거기에 이제 아주 얇은 이제 알미늄 박이 들어가서 그게 전류를 흘려주는 데인데 그거에 쓰이는 물질이 TMA라고 트리메틸 알미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소재도 기대가 되지만 또 하나 요즘에 황화니켈 관련돼서 이제 또 기대가 되죠. 황산 네. 황산리튬 관련돼서 기대가 되는데 이 황산리튬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핵심 소재고요. 이게 지금 물량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걸 상용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이 더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까지 갈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하나시스템이고요. 하나시스템. 예, 하나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방산과 관련된 업체를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슈가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사업으로는 UAM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엮여져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천궁2의 수출 효과에 따른 작년 영업이익이 92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도 계속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동사가 UEM 시제기 제작이 좀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 때 초기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분기가 다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에 따른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그 팔로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사우디 그 국가 방위부 산업 방산 협력에 대한 3자 MOU를 좀 체결을 했는데 MOU는 계약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추후에는 사우디 쪽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폴란드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좀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역시나 수은법 개정에 따라 재부각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그 2월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지금 그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까지 방산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이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거죠. 전고체와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골랐고요. 목표가는 아까 이제 뭐 2만 원 돌파하면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사셔도 되고 네. 전고점인 26,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16,000원은 안 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셨고 반종민 소장님은? 네, 마지막 종목이 하나시스템이고요. 하나시스템.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8,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손절가가 15,100원으로 좀 짧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그 개정법에 따른 이슈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일단 상승을 하게 된다면 18,700원 이후로부터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오늘 탑픽 종목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조금 더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